이라카카처럼 보석상인들로 가득했고 프란체스카와 같은 어린 광부들이 살았다는 마을. 아이들이 궁금해서 찾았습니다. 있나 마카? 제레나? 라모디. 라모디? 아, 디 민나나? 사쿠와. 우스 후아냉 아트냐? 디도 민나나? 우스 후아냉 아트냐? 디? 또 바토. 바토? 뜻밖에도 사파이어 대신 작은 열매를 가득 갖고 나타난 아이들. 에빠 뜬가? 이제 타네. 이제 맞추리. 아, 띠 맞추리 했어. 라이. 라이, 너? 이 작은 움막이 일곱 식구가 사는 집이랍니다. 뭐 뜨자? 맞추리 짜라. 살라마 짜라. 소박해도 너무 소박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돌자리 하나에 지붕. 있나지? 있나 마카? 사피라. 사피라. 왜자 미시 사피라? 스가나로. 아, 예트 미시 사피라? 예로. 라시미 시지, 시마비타 자이, 라미 시지, 마비타 짱사라 자이. 사파이어는 꿈을 주기도 하지만 꿈을 앗아가기도 하죠. 사파이어가 발견되기 전만 해도 유목으로 평화로웠을 땅. 그러나 이제 부모들은 사파이어를 찾아 이라카카로 떠나고 아이들만 남았다고 합니다. 호두 향하고 비슷하고요. 호두 맛입니다. 딱. 하나라도 다 먹어야 돼요. 아까워요. 어떻게 했다 온 건데. 산에서 따온 이 열매가 아이들의 유일한 간식거리자 점심. 또다시 갈 곳이 있다는 아이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 잡아. 예. 무슨 과일을 따러 간대요. 이름 모르겠는데 얘들이 안 와봐요. 일단 무작정 따라갑니다. 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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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전답 하나 없는 흙길 20분 거리의 작은 숲. 네? 네, 마사카. 애들이 안 익었다는 건 따면 안 돼요. 떨려요. 이 마사카. 아, 얘가 가르쳐주네. 띠도 마사카? 띠시 마사카? 띠오 마사카. 아. 띠오 마사카. 어, 띠 마사카. 띠오 마타. 띠 많다. 어, 띠 마사카. 예, 띠오 마타. 많다. 미시 파티카. 아, 야, 아. 마루 미시, 아. 후, 마라리. 미시 파티카. 나무에 가시가 있고, 이거 높은 건 애들이 못 딸 것 같아요. 높은 건 제목. 이것이 라모디오라는 열매랍니다. 빨갛게 익으면 마치 대추처럼 달콤한 맛을 내는 열매죠. 부키야. 사쿠. 어? 부키야. 부키야? 미시 비비 뱅아트냐. 미시 비비? 예. 어, 야 짜라. 미안해서 짜라 매매티. 스티란 미스터 프로이. 응? 스미시. 대파타나서 마무스프룸시 레니지. 대파다 타우님. 와, 참 대단한데요. 그런데 아무 두려움 없이 개미집을 허물어 애벌레를 바구니에 담는 아이들. 예, 메스 나카쿠. 아쿠 아쿠 사카푸. 아쿠 잔안 킬킬 가메나지. 아. 스멧 비비와라유 스멧 파차자바 알레 반제 알레 팜 타니와가 보사 한나 콤제 비비비 왕가니 타니
아이들은 자연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잠시 들렀지만 어느 것보다 가슴 깊게 새겨진 아이들. 아이들을 보며 생각해 봅니다. 이 마을의 진짜 보석은 사파이어가 아닌 아이들이라는 것을. 이살루 국립공원입니다. 공룡시대인 쥐라기 때 형성돼 지난 1억 년의 세월이 바위에 새겨진 시간의 숲. 그래서 누구나 이곳에 들어서면 시간과 생명과 장대한 역사적 내림 앞에 절로 겸손해지게 됩니다. 이살루 공원은 정말 미스테리한 곳이에요. 어느 분들이 혹은 말하기를 이 주변 땅과 이 이살루의 땅이 다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형 자체가 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있을 수 없는 지형이래요. 그래서 제가 깊이 알지 못하지만 정말 제가 봐도 그냥 돌아만 봐도 신기한 일입니다. 온전히 4함층의 협곡이지만 80종의 조류와 35종의 파충류가 살고 있다는 가장 삭막하지만 생명이 넘치는 섬. 이제 이살루 국립공원을 뒤로하고 서쪽으로 달려 마다가스카르의 서쪽 아나카오로 향합니다. 모잠비크 해와 접한 인구 3,000명의 작은 도시. 그러나 아나카오는 다양한 열대어종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사철 맑고 푸른 바다. 그래서 이곳 해안은 늘 고기잡이에서 돌아온 어부들로 북적거리죠. 새벽에 나가 6시간 만에 만선으로 돌아왔다는 젊은 어부들. 놀랐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왜 왔나 보다. 고기 사가시려고 기다리신대요. 안도하니 마루 미시? 안도하니 마루 마레. 마루? 네. 이거 시작이 군이야 군이고 함바. 이렇게 빠네요. 벌써 이렇게. 이리 빠셔. 이리 빠셔. 신선한 까닭에 물고기는 도착 즉시 상인들로 인해 한바탕 쟁찰전이 벌어지죠. 더 가지려는 자와 덜 주려는 자. 저 우리 재수가 없으니까 덜어내요 지금. 저 우리 오바했어요. 결국 물고기를 덜고서야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마신 바케투와. 아, 바케투. 줄리아라. 아. 줄리아라 만든 타나리 카뮤. 아. 줄리아르 가서 타나루 간대요. 그래서 어쩐지 이게 여기서 다 소화될 리가 없어. 와. 나타나 통감이 뜨지. 마다가스카르 마타비타우.
바다에서 나고 바다에서 자란 천상 바다의 아이들. 얘네들이 물고기예요 완전히. 그래서 아이들은 바다를 통해 세상을 보고 세상을 이해합니다. 아이들의 꿈은 한결같죠. 가장 멀리까지 나가 가장 큰 물고기를 잡는 최고의 어부가 되는 것. 그런데 뜻밖에도 이곳에서 낯익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Nice to meet you. 이 친구 데이비드는 이탈리아에서 온 젊은이로 이곳 바다의 매력에 푹 빠져 있죠. Nice. People say I come there. Nice. Wow, fishing big times. 이 예쁜 물고기들은 방금 바다에서 잡아온 것이랍니다. Wow, big bite. Yeah. This one is the pork of the ocean. They are very big because they eat in the corals inside. Yeah. Wow. So after eating the corals they are alive, so they get the colors from the corals. 색칠한 듯한 물고기. Special head. You should see them. They go underwater. They find the right spot. Again. Tak! Wow! Then they get it, they hold it, and then get it again, and then... This PC is no good thing. 데이비드 일행은 이 모든 것들을 잠수해서 작살로 잡았다는데요. These guys, they can go underwater for like 5 minutes, 15 meters. 5 minutes? Yeah, not with the tanks, eh? Like... Don't need the tank. No tank. Only for me because I'm filming. We are filming for a documentary. 데이비드는 이 모든 물고기의 생태를 카메라에 담고 있답니다. So we go out fishing. 자. 마다가스카르 바다야말로 인류가 가진 최고의 보물이라 여긴다는 데이비드. 데이비드를 따라 그가 말한 최고의 보물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말을 듣고 한 달 전부터 이 바다에 매료되고 말았다는 친구 야코보. I'm also a fisherman with a free dives fisherman. I go down in free dives and hunt with a spear gun. So that's why I'm follow my mentor here. It's Bala. It's teaching me how to hunt here and where are the good spot for doing this and the technique that you use. So it's you can learn a lot from them. They have a huge experience, nothing that you can find in Europe. 천상 어부인 팔라. 야코보의 눈에 팔라의 발은 물갈퀴로 보이고 손은 지느러미로 보인답니다. I'm for doing sand around Yanat. They call them the glass. They have for food demand to Tomizai. I'm here to Tomizai. They tell from Tomiasa or Hananizo. And then I'm going to spear gun. Awesome. So that's a fish instead. 닻을 내릴 때 줄에 걸리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죠. 먼저 물에 들어가는 야코보. 그러나 데이비드는 준비할 게 남았답니다. He's got more filming underwater every day, you know? You never know what you can actually find sometimes.
So sometimes happens that I go underwater, I don't take the camera, and then what? Yuk go. 팔라와 함께 입수 준비 완료. 그런데 바로 그때. 와. Please be. 와, see be. You bring your friend. You bring your friend. Wow. This is a warming up. Warming up. 이야. 아, 어, 입이 늘어나네요. 와. 스페셜이네요. 야코브의 뒤질새라 멘토인 팔라 역시 들어가자마자 물고기를 내밉니다. 와, 와, 오, 색깔이 이렇게 선명해. 와, 앵무새 같아요. 앵무새. 와, 와. 색깔이. 부들로하. 부들로하. 마치로. 마치로. 지. 도대체 이 녀석들이 사는 바닷속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노란 산호와 산호색을 띤 자리돔, 그리고 동굴 속에 자리를 튼 바다까지. 이곳 바다는 이 밖에도 가오리와 그루퍼, 검은 쥐치, 엔젤피시, 나비고기 등 수많은 열대 물고기들의 천국입니다. 데이비드가 말한 진정한 보물의 바다죠. 야코보와 달리 수심 20m의 깊이에서 노련하게 작사를 내리꽂는 팔라. 팔라의 사전엔 실패란 없습니다. 베테랑 어부답게 산소통 하나 없이도 깊은 물속에서 정확하게 사냥에 성공한 팔라. 블루 앤 난가 기대라카 보라 그댈 플러스 보라 미시 하나나의 파푸치 라 플러스 플러스. Also you get down, you have to wait and to be patient and not to try to rush to the fishes. So yeah, it's pretty difficult. But it's fun. 아무리 물고기가 많아도 꼭 필요한 만큼만 잡고 또 산소통을 맨 채 사냥하지 않는다는 게 이곳 잠수부들의 철칙이라 합니다. 그것이 마다가스카르를 좋아하고 마다가스카르의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속 깊은 마음이죠. 그날 밤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의 특별한 성찬이 시작됩니다. 메뉴는 오늘 잡아온 생선들. From Paladis, from Paladis, from Paladis. Yeah, this is Jacob. Jacob. Yeah. Paladis from Paladis. Jacob. Yeah. Jacob. Yeah. 그렇다면 갓 구워낸 이 생선의 맛은 어떨까요? 와. 너무 텁텁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질리지 않고 너무 연약하지도 않아. 식감 자체가 거의 입맛에 딱 맞아요. 와. 어떤 문명 세계보다 이곳이 좋다는 야코보와 데이비드.
dafa tena zany manaksala manambany zany tena manambany ao io zany tena mijano de dafa mijano tena lasa fiarezany mamonja tena bakao mamonja tena bakao ino amizay misy re mihimpa fianine mbotsy mihetsiky tena fa io bakao amizay lafa haintena ke zany fiany refa mitimitimiky teo mitimitimy somary mandeha kelikeliky zany tena somary miavo tsy re tifitsy zany misy de teknike Okay. Yeah. Izany fa hitako marina fa de tena blouser marina keto fa hitako azy tena fa mahay blouser kifitsy fia. Grazie Paolo. Thank you. Merci Paolo. Merci. Fa andoany namana pompona. Stiva inga champizna yeah. Tanzania. Baby 대에게 왜 이곳이 좋고 사랑하게 됐는지를 조용히 물었습니다. Larnaca is a special place for me to test myself every day in small things, like living here out from Europe, living here far from my friends, from my family, from my girlfriend, from my business, you know? It's a place where there's everything and there's nothing at the same time. So it's my playground to actually continue work with myself and to maybe one day to become a man. Hi.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요?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는 건 아닐 겁니다. 경험을 하나하나 가슴에 쌓았을 때 문득 찾아오는 가치의 묵직함. 그것이 우리 인생이 품을 수 있는 진정한 보물이겠지요. 이건 지구의 풍경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소극성.